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 저번 회사 짱조리는 이 조직의 인원수는 대폭 늘어났는데 타고 다닐 수 있는 빠른 말들이 턱없이 부족하였다고 합니다. 하여 그의 정보통이 후라우가를 통하여 한 가지 정보를 알아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몽골국 왕자가 보낸 500PD 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후라우가 어르신, 그 준비해 오셨다는 지도나 한번 봅시다. 어르신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손을 쓰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그러자 후라우가는 짱 대장님, 저도 이 지도를 그리면서 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마도 저 하늘이 또 짱 대장님이 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후라우가가 가리키는 곳은 한 산골짜기였었는데요. 오케이, 얘들아, 그 순리에천 형님을 모셔라. 나랑 함께 그곳으로 함친히 가봐야겠다야. 그렇게 짱조리는 이 순리에천과 그의 5대 행동대장 그리고 이 후라우가를 거느리고 그 지역으로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근데 와, 이곳은 그냥 딱 봐도 이 매복하에 있다가 갑자기 기습하기에는 아주 환상적인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의 가운데 길은 이 한꺼번에 3명 정도가 이 나란히 걸을 수 있는 좁디좁은 길이었었는데요. 그리고 이 길 양쪽에는 높디 높은 산골짜기 불뚝 솟아 있었는데 그 산 위에는 나무들이 그냥 빼곡이 자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나무들 사이에 숨어서 이 매복했으면 그야말로 쥐도새도 모르겠죠. 만약 놈들이 이곳에 다 들어온 뒤에 이 놈들이 앞길과 퇴로를 막고 이 산골짜기 위에서 난사를 해댄다면 네, 그 누가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곳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이곳 이름이 금방 뭐라고 하셨죠? 짱조린이 묻자 이 후라우가는 칭허먼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칭허먼, 칭허먼이라. 좋습니다. 이 지역이 이 몽골국의 역사책에 아주 수치스러운 한 페이지로 남아있겠네요. 자, 다들 각자 이 아지트로 돌아가서 전투 준비에 들어가세요. 이어 다들 돌아가서는 이 군사훈련을 더더욱 빡세게 진행하면서 때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후라우가가 알려준 시간이 거의 되자 이 짱조어리는 모든 행동대장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회의를 가지었다고 합니다. 야들아, 요번에 이 적들은 300명이 몽골군이다. 이놈들이 숫자도 많은데 다들 그 난다긴다 하는 몽골의 전역군인들이라는 걸 잊으면 아예 된다, 알아들었니? 요번에 런장괴도 밑에 50명이 부하들 모두 다 끌어오고 그 순례처 형님이 수하에서도 제일 난다긴다 하는 200명이 용사들을 뽑아서 참전시킬 거다. 그리고 우리 본부의 모든 마적대를 참전시켜서 요번에 총 650명을 이 작전에 투입시킬 거다. 저번에 쌍탱 양항에서 빼앗아온 찡거우 까다랑을 모두 다 꺼내오고 그때 가져왔던 탄약 상자들도 모두 다 가져오라. 다들 제일 좋은 무기들을 뽑아서 이 무장하고 탄약들은 그냥 아낌없이 마구마구 퍼부어도 된다. 요번 작전에 우리 마적대의 운명이 걸려있다 이게다. 다들 잘 알았니? 네, 짱조리는 이 짱스페이 쪽에 500명이 마적대는 아직 생소하니까 쓰지는 않았고 짱징회만 불러서 작전에 참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650명이 마적대를 거느리고 이 그들이 찜해놓은 칭허먼 산기슭에 도착하는데요. 이어 탕알후가 200명을 거느리고 이 놈들이 앞길을 막게 하고 순리의 전이 200명을 거느리고 놈들이 뒤통수를 치게 하는데요. 그리고 이 가운데 산기슭 위에는 이 짱조린이 나머지 행동대장들과 함께 250명을 거느리고 허들 찌르는 거였답니다. 네, 이 모든 작전은 짱조린이 친히 다 짠 거였었는데요. 사실 이놈은 학교도 며칠 못 다녀본 까막눈인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작전을 지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다들 전부적으로 타고난 거였었는데요. 그렇게 650명이 마적대는 각자 자기들 위치에 매복을 잘하고는 꼼짝달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일 최소한 이 빵 같은 걸로 이 허기를 달래고 물은 이 조금씩 조금씩 마시면서 때를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하루 이틀 3일이나 지났는데 놈들은 나타나지를 않는데요. 이게 움직이지 않고 매복해 있는다는 게 말이 쉽지 웬만한 일이 아니랍니다. 큰일과 작은 일을 모두 다 이 매복해 있는 상태로 해결해야 되는 것도 힘든데 그 여름날이 무더위와 파리와 모기 같은 것들도 계속하여 괴롭히고 있으니 말입니다. 드디어 네 번째 날이 되자 다들 힘들어서 더는 못 버텨내는데요. 아이고, 이 후라우가의 정보 소식이 요번에는 비껴나갔나? 하여 짱조린이 일어나서 이 철수의 명령을 내리려 하는데 말입니다.
그 탕하후와 순리천이 군사들이 갑자기 바짝 숨는 거였었는데요. 뭐지 하고 살피자 네 그들은 땅바닥이 둥둥둥둥둥 하며 울리는 소리를 들은 거였었는데요. 이는 무조건 수백 필이 말들이 뜨그르뜨그르 하고 달려오면서 공명이 일어난 소리였겠죠. 그러자 이 산 위에 매복했었던 짱조린 쪽에서도 바짝 엎드리는데요. 이어 뜨그르뜨그르 하는 소리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위위위 하면서 다들 멈춰서는 거였었는데요. 그리고 한참을 지나도 이 놈들은 산골짜기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뭐지? 이놈들 왜 문 앞에까지 다 왔는데 들어 안 오는 거지? 짱조리는 이 손에 땀을 꽉 쥔 채로 상황을 살피는데요. 그러면 이 몽골국 놈들은 대체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사실 요번에 후송을 맡은 건 몽골국의 대장군이었었는데 이름이 빠샤였다고 합니다. 빠샤는 수많은 전쟁을 겪어온 노장이었기에 이 으슥한 산기슭이 자그마한 길을 보자 대뜸 위위위 하면서 멈춰 세우는 거였었는데요. 여봐라 그 길 안에 하는 놈이 어디 있냐 버뜩 일로 와봐라. 네 대장군이 소리 지르자 이 제일 앞에서 길 안에 하던 청나라 부하가 막 달려서 오는데요. 그러자 빠샤는 야야 저 앞에 저 골짜기 저 뭐냐? 그 분위기가 너무 아닌데 만약 저 산골짜기 위에 마적대 100명만 매복했어도 그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고 당하게 돼있다. 다른 길은 없냐? 네, 그 군사적 방면에 빠삭한 빠샤는 다른 놈들과는 확실하게 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빠샤 대장군은 산골짜기 위에만 걱정했었지 그 자신들이 앞길과 뒤통수까지 다 포위될 줄은 어떻게 상상이나 했었겠나요? 이어 길 안에 오는 빠샤 어르신 우리 이제껏 몇 년 동안 쭉 이 길만 사용해왔습니다. 그래도 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 다른 길로 되돌아 가려면 꼬박 이틀 동안 더 달려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요. 네 그 길 안에라 하는 쫄병들이야 뭘 알겠습니까. 그냥 지가 편하게 가면 그냥 끝이겠죠. 하지만 빠샤 대장군은 그래도 이 마음이 안 놓여 하는데요. 야들아 몸놀림이 빠른 20명의 부하를 조직하여서 저 산속 위로 올라가서 정찰을 한번 잘해봐라야. 빠샤는 정찰병을 풀어놓고는 이 말 위에서 내려서 아예 자리 잡고 앉는데요. 그리고 담배 한 대를 지피고는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였답니다. 그렇게 담배 몇 대를 연달아 들이빨자 정찰병들이 다 돌아오는데요. 진짜로 안전하다 이거지. 알았다 야들아 말 위에 다 올라서 빨리빨리 지나가자. 이 300명인 몽골군은 다들 출발을 하는데요. 하지만 짱조린이 필요한 거는 이 놈들이 다 안쪽으로 들어설 때까지였었는데요. 그렇게 한참 동안 들어가자 드디어 그 산골짜기 오솔길이 끝이 보이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이때 어이 아그들아 혹시 나 이 호랑이 대장군 탕알후 어르신을 들어봤니? 이 탕알후의 우레같은 소리와 함께 이 몽골군이 앞에는 갑자기 200명이 마적들이 나타나더니 당당당 하고 마구마구 난사를 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그제야 이 빠샤 대장군은 자기들의 앞길이 꽉 막힘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그들이 머리 위쪽에 산 위에서 또 당당당 하고 난사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었는데요. 아이고 이거 매복한 게 맞구만. 야들아 후퇴해라 후퇴. 그렇게 몽골군은 막 빗발치는 탄약들 속에서 뒤에 산기슭 입구 쪽으로 막 달려가는데요. 하지만 이때 야들아 나 이 순례처 어르신이 또 너희를 기다리지 오래됐다야 라고 하더니 또 200명의 군사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몽골 대군은 이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며 군이 통제까지 잃게 되었었는데요. 이어 그들한테 남은 거는 이 짱조린 일당들한테 무참히 짓밟히는 일밖에는 없겠죠. 그 짱조린 일당들은 탄약을 아끼지 않고 마구마구 퍼부었었는데요. 그러자 이 300명의 몽골군한테는 이 사면팔방에서 탄약들이 그냥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데요. 결국 이놈들은 힘도 한번 못 써보고 모두 다 몰살당했다고 합니다. 야들아 한 놈도 빼놓지 말고 다들 확인사살 잘해놔라. 이 300명 중에 한 놈이라도 살려줘서는 안 된다 라고 짱조린은 이 명령을 내리는데요. 한참 뒤에 이 짱조린한테 합시한 거는 복수를 했다고 이 얼굴이 해벌레해하는 탕알후였다고 합니다. 아니 형님 그 뭐가 좋아서 그리 했어해 있나요? 에? 혹시 긴장을 안 하다가 놈들을 빠뜨린 거 아니겠죠? 그 짱조린이 얘기를 듣자 탕알후는 어허 아우야 네 형을 아주 띄엄띄엄 보는구나. 내 멘트가 어때? 그쯤밖에 아니 되니? 네 그러자 주위에선 다들 하하하
하하 하고 웃어대는데요. 이번 작전은 이렇게 아주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이 황금보다 더 귀하다는 몽골말 500필이다니요. 이 말들은 다들 덩치도 엄청 났었고 다들 굽디굽어 근육으로 단단하게 뭉쳐있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매개말이 엉덩이에는 다들 군말하고 표식으로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표식이 있는 말들은 다들 전장에서 달리기 위하여 고도로 훈련된 아주 최상임 군마들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이 500필이나 되는 말들을 아지트까지 안전하게 끌고 가는 것 또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마적대 신분이었으니 대놓고 500필이 군마들을 움직일 수는 없겠죠. 자, 보자. 런장괴야, 너가 150필이 말들을 끌고 너희 아지트인 홍로县으로 가라. 그리고 탕안후와 장징회는 150필이 말을 끌고 우리 아지트인 쪼우자묘로 가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200필이 말들은 제가 끌고 갈 텐데 이 탕안후 형님과 저희 이동노선은 무조건 달라야 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다 안배를 하고는 다들 출발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300명인 몽골군 시신은 어떡하냐고요? 그냥 그렇게 버리는 거죠 뭐. 그러한 난세에서는 까마귀들이 다 알아서 그 남은 시신들을 정비해 줄 테니 말입니다. 짱조린과 650명의 군사들은 세 갈래로 나뉘어서 이 말들을 끌고 가는데요. 그리고 길에서도 뭐 별 일들이 없었고 그렇게 짱조린 쪽은 쪼우자묘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아지트에 도착한 그들은 이 배가 너무나도 고파서 음식들을 그냥 와자와자 먹어대는데요. 이제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먹어온 그들은 아주 제정신없이 먹어대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런장코의 홍로县에서도 무사히 도착하였다고 소식이 왔는데 이 탕안후와 짱징회가 이끄는 무리들은 아직도 소식이 없는데요. 뭐지? 탕안후가 선택한 길은 이 짱조린보다도 30리가 더 가까운 길인데 말입니다. 혹시 뭐 길을 잘못 들었었나? 짱조린은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이 밤이 깊었는데도 이놈들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짱조린은 뭔가 일이 잘못되었음을 느끼는데요. 야들아, 애들을 집합시켜라. 가서 이 탕안후 일당 150명을 무조건 찾는다. 만약 죽어있으면 그 시체라도 무조건 찾아서 내 앞에 갖고 와! 라고 짱조린은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렇게 짱조린이 부하들은 이 탕안후와 짱징회를 찾으려 떠나는데 말입니다. 에? 저 멀리서 이 꾀쭈쭈한 초라한 모습이 탕안후와 짱징회 그리고 150명의 부하들이 돌아오는 거였었는데요. 다들 뭐 봉변이라도 당한 듯이 이 힘도 없이 푸시시해서 있는 거였답니다. 탕안후는 그 큰 대가리를 푹 숙이고는 하... 아우야 미안하다야. 내가 맡은 150필이 말들을 그새 강도질 당했다야. 아이고 내 너를 본 면목이 없다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짱조리는 빡쳐나는데요. 뭐요? 감히 우리네 말을 말입니까? 누군데요? 네? 대체 어떻게 된 일인데요? 그러자 탕알후는 아이고 내가 선택한 길은 내가 이미 수십 번이나 그곳을 지나와서 잘 알던 길이었지. 그네서 아무 문제 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수백 명이 마적대 놈들이 포위를 하는 게 아니겠니? 우리가 반응을 하고 총을 빼들려 하니 이미 다 늦었더라. 이놈들이 우리가 써왔던 방식 그대로 우리를 포위하고 있었던 게 아니겠니? 이놈들 대충 봐도 한 800명은 되겠더라고. 그러자 짱조리는 깜짝 놀라는데요. 아 그래요? 그렇게 형님들 다 포위까지 했는데 몰살시키지 않고 살려뒀다 이건가요? 대체 그놈들이 누이긴데요. 짱조린이 묻자 탕안후의 두 눈은 또 이글이글 거리는데요. 헉! 내 그놈들 대가리를 아주 잘 알고 있지. 바로 펑딩거 수하의 행동대장이 간초우씨인 게 분명하다. 네네, 그놈이 눈빛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라면서 탕안후는 이빨을 뿌드득뿌드득 갈고 있었는데요. 음? 왜지? 하지만 탕안후의 얘기를 듣고 있던 짱조린은 이 갸우뚱해하면서 납득이 되지를 않는데요. 아니 얼굴까지 밝히면서 우리한테서 강도질해갔다는 거는 이제 우리한테 전쟁이라도 선포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짱조린이 제일 든든한 오른팔인 탕안후의 조직은 무조건 죽여버리겠죠. 그래야 나중에 부담이 많이 줄어들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또 아니고 이 탕안후 일당을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풀어준다고? 이거는 또 왜서였을까요? 앞뒤가 안 맞자 짱조린은 더더욱 의아해하는데요. 짱조린의 의문이 점점 가시지는 않고 더해갈 때였답니다. 보고! 하면서 이 밖에서 부하가 달려 들어오는데요. 보고 어르신! 펑링거의 마적대의 행동대장 간초씨가 찾아와서 뵙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뭐? 놈이 직접 찾아왔다고?
그러자 탕아후는 이빨을 더더욱 뿌드득 뿌드득 갈았고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다들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면 이 펑링거 마적대 행동대장이 뭔 일로 찾아온 거였을까요? 설마 뭐 선전포고라도 하려고 그런 걸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